눈구름대가 보다 남동쪽으로 밀려나면서 수도권과 강원도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해제됐는데요. 여전히 충청과 경북 일부 지역엔 많고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고, 현재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전북 동부 지역엔 10cm 이상, 경북과 충청 지역에도 많게는 8cm의 큰 눈이 추가로 더 내리겠고요. 수도권엔 눈이 살짝 날리거나 1cm 내외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오늘 밤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일 오전이면 강원과 충청, 호남 지역에도 눈이 대부분 그치겠고요. 영남과 제주도는 눈구름대가 오후까지 보다 길게 머무르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해안과 제주도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